진실을 밝혔더니 이렇다라고 하면 납득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성은이 사건에서 보면 진실을 완전히 감추기 위한 불기소 결정서잖아요. 이러니까 억울하거든요. 이런 성재호라는 괴물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재호란 물론 그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걸 너무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적으로는 이 괴물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성재호 검사뿐만 아니라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도 아무런 제도 안 받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솔직히 소위 말하는 칼을 휘두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사건 튜브가 빠진 것이 먼저일까? 심정지가 먼저일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중환자실에 있었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성대 병원에 네. 김성훈 양 사건이 있었어요. 아, 네. 예. 그 환자는 저희 이렇게 하는 말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뭐 폭탄 돌리라고 결국은 언제 갑자기 확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게 의견이냐 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한 건 아니고 네. 예, 그 기관에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심정지가 온 것까지는 사실인 거죠. 의사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4개나 있었습니다. 병원 의무 기록지에도 삽관 튜브가 밀려나온 것이 먼저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자료 4개는 성재호 검사에게 제출됐지만 성 검사는 이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삽관 튜브가 빠지게 된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적으로 뒤바꿔버리는 방법. 말도 안 되는 결정이 사건 처리긴 한데 불기소가 더 쉽죠. 왜냐면은 조사를 안 하면 되니까 기소를 하려면은 공소 유지를 위해서 증거를 다 갖춰야 되니까 진실을 밝혔더니 이렇다라고 하면 납득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성은이 사건에서 보면 진실을 완전히 감추기 위한 불기소 결정서잖아요. 이러니까 억울하거든요. 성은이의 입에 꽂혀있던 삽관 튜브가 왜 갑자기 빠진 건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중환자실에서는 기도삽관 튜브가 빠지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런데 그 전부터 성은이의 몸이 심하게 움직였다는 심상찮은 증언이 있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직전 김성은 환아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중이었고 당시 환아는 기침과 함께 고개를 양옆으로 흔들면서 억제대 적용된 팔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은이의 부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사소송에 매달렸습니다. 불기소 결정 뒤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민사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관 튜브가 이제 밀려나오지 않으려면은 그 근위안 이제 노큐론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매 시간마다 관리하면서 투약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환자에 안 됐던 거죠. 한 5시간 정도 투약 기록이 없고 튜브가 빠지고 난 다음에도 상당 기간 방치되어서 어쨌든 환아가 저산소송 뇌손상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이제 크게 잘못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해당 대학병원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모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긍하는 바이며 이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저희 경성대학교 병원 구성원 모두는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D수첩은 성재호 검사에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불기소 결정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내용을 확인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검찰청의 공식 입장은 뭘까?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검사의 수사 검사 뭐 그 증무사도 마찬가지고 진주청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라서 불기소 이유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진주청에서는 이 정도에는 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산소포화도에서의 사실관계가 왜 일부분이 누락이 됐는지 하고. 그리고 인과관계가 왜 왜곡이 되는지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공부를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규정에 따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아이의 그 생명인 소중... 성재우 검사는 권대희 사건에서도 석연치 않은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맞다는 전문가의 감정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전문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거 상당히 석연치가 않아요. 그렇다 그랬으면 최소한도 직무를 갖다가 게을리했다 이 정도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건 징계 사항이 되는 거고 중징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경징계라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최소한 견책이라도 줘야지만 나중에 이런 사태가 반발하지 않아요. 검사 징계법상 직무 태만은 징계 사유입니다. 성재우 검사도 징계 대상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권대희 사건의 피의자 측을 대리한 윤 변호사와의 친분 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의심되는 상황. 징계에 대한 중앙지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방송 나가고 나서 성재우 검사에 대한 처분 뭐 이런 것들이 논의된 게 있나요? 아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뭐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전달된 건 없습니다. 딱 문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벼랑에 몰렸을 때만 딱 잘못을 인정하고 치우는 게 검찰이죠. 예. 털 때는 어떤 걸 터냐면은 힘이 없는 검사, 예. 위에 미움받은 검사 이런 애들은 죽도록 털 수 있는데 설레를 안 만들어야죠. 그게 조직에 부담이 되는 건 설레를 만들어놓으면 조직에 부담이 되죠. 성재우 검사는 권대희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뒤인 올 1월 검찰총장에게 공인전문검사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재우 검사는 형사부에서 반부패 수사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영전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부패 수사 일부라는 거는 예전에 보면 그 특수일부죠. 보통 우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서 출세 코스가 열린다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출세나 영전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 건. 이런 성재호라는 괴물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재호란 물론 그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걸 너무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적으로는 이 괴물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성재 검사뿐만 아니라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데 했는데도 아무런 제도 안 받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솔직히 소위 말하는 칼을 휘두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